니카라과 대운하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 100년 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팔 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중남미가 이렇게 굉장히 오목하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근데 지형이 이러니까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가려면 배가 원래는 남극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운하가 중남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했고 이거를 어느 나라가 하냐면 미국이 합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에요. 원래 콜롬비아예요. 근데 콜롬비아 정부에서 좀 까칠하게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을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파나마고 말하자면 운하 때문에 생긴 나라가 파나마. 아 정말. 파나마 운하가 먼저이고 파나마 뭐 공사는 이제 나중에 지어. 운하 덕에 국가 생긴. 운하 덕에 국가가 생겼고 그 공사를 한 주체는 미군 육군이에요. 미군 육군이 파나마 운하를 파고 그리고 파나마라는 나라가 생겼지만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1999년까지. 세계에 정말 군사와 모든 물류와 이런 거에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를 미국 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세계 진출 전략이 있다면 거기 말고 운하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파나마 바로 위에가 코스타리카고 그 위에가 니카라과입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굉장히 반미 성향이 심해요. 근데 몇 년 전에 중국의 어떤 통신 재벌이 니카라과 정부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니카라과 대운하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재벌이 젊었을 때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왕징이라는 중국의 통신 재벌인데 중국 국영 전력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민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어떤 37, 30대 후반인 젊은이가 그 회사를 사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엄청난 갑부가 되는데 꼭 이 회사가 중국의 대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항만 건설 사업을 하고 니카라과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한다고 니카라과 가더니 그걸로 니카라과 정계랑 친해져서 바로 니카라과 대운하 사업권을 땁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외신 같은데 이미 CNN에서도 막 의심하는 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끄는 회사 맞느냐. 공산당의 대리인 아니냐. 지금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중국의 다른 재벌이 거기서 또 그 사업권을 이어받는다. 근데 그 재벌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눈 가리고 하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지금도 많이 의심을 하고. 머리 좋다. 그 제가 그 중국에 이 지리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중국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고향 지리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성에 그 지리를 배우고요. 아, 향토 지리. 예, 그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 9과목.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양지. 그냥 완전히 이제 이거 완전히 해리죠, 해리. 와, 그러니까 바다만... 이 정도로 바다만 배워요. 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리. 근데 이 여행지리가요, 정말 전 세계가 골고루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우주와 지구에서 이제 우주지리까지. 와.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뭐 땅에 갇혀있지 않아요. 해양. 세계 그리고 저는 오늘 김희재 교수님이 가져오신 지금 우주와 지구라는 이 책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지리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해양지리를 떠나서 우주지리까지 배우고 있는 이 상황이니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네. 아주 굉장히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처음에 보면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정학이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일반 독자들이 지정학이란 말이 좀 낯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지정학이란 말에 너무 익숙하죠.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의 오, 지정학적 맞아. 위치. 지정학이 뭐냐면 지리 정치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만할 때부터 지리가 얼마나 정치와 외교와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뼈 아프게 느끼고 배웠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 발만 더 나가면 금방 이제 시야를 더 확장하고 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